좋다. 기억 이응님 들어세요. 네, 기억 제 아이디어는. 아, 형이 했어요? 됐어? 아, 뭔지 아이디어였어? 어쩐지. 엘로리 귀여워. 어, 뭐야, 아이디어. 근데 왜 안 뜨지? 어, 안 나도 하지 않나? 이거 원래 바로 위에 한두 번을 봐, 한두 번. 오이. 원타임 슈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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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좀만 기다릴까? 야, 좀만 기다릴까? 좀스럽게? 그래요? 지금 러비티 야, 비엠 한두 번 아니? 아니 안 가가지고 근데 올해 들어서 한 번밖에 안 했어 아직 아 진짜? 잘하는 게 된다 아 반가워서 그래 반가워 됐나 와, 이제? 슬슬 해도 되나? 그래비티 귀엽대 슬인 가요? 지금 그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로비티는 댓글을 보면서 댓글 끄기는 있어. 우리 형준이 형 얼굴 보여야 되니까 댓글 끄고 봐야 돼. 이렇게 세로로 봐도 돼. 세로로 봐 보면. 아 댓글 끄기 있네. 우리는 끄면 안 되지. 우리 세로로 보면. 아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VM을 왜 켰냐면 또 저희가 데뷔한 지 700일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화이트 데이라고. 야스 야. 그래서 이렇게 단체 VM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우리 100일 걸리자. 그러네. 아 단체 브이앱이. 아 그러네. 전에 안 했나? 그 전에 팬미팅 때 했잖아. 팬미팅 때. 팬미팅에도 했고. 맞아. 성민. 자 그래서 한번 케이크가 준비된다고. 누가 초를 쳐? 질러요. 제가 불꽃 칠래요. 어디 가서? 마음이야. 야 둘 다 하면 밤에 오줌 싼다. 진정을 하도록 해. 근데 딱 700일이랑 쳐도 7개네. 7개 반에? 아 근데 케이크 맛있겠네. 당연하지. 둘. 딸기 위에 금이 올라가. 키크 생겨. 70살이야 70살? 딸기 위에 금이 있으면 그럼 세근데. 700살 아니야? 에이. 근데 내가 지금. 야 됐다 왜 불빛 진짜 태워. 오케이. 잘 줄 알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잘 보라고. 한 번에 붙여 한 번에. 실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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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씩이에요 기회. 아 냄새는 나는데. 나 부러진 걸로 할 수 있어. 아, 이거 아끼자. 야, 야, 아니 부러진 거 불타면 아까워. 한 번에 사정치. 어? 잘하네. 한두 번 해봐? 어 이건 한두 번 해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 어? 잘한다. 뭐야 둘이 같은데 계속. 어, 형 잘 죽인다. 떨어진다. 떨어졌고. 아니 너 좀 불장난 좀 가만히 있어 좀.
나 크신다. 아, 또 진짜 나, 케이크 먹고 싶어. 한쪽이 한쪽. 아, 저 가만히 못. 와, 이걸 끌었어. 와. 진짜. 여기 여기 금쪽이 있는데 여기. 아, 진짜 뭐냐. 내가 말했잖아. 화장품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맞아, 맞아, 맞아. 챙겨만 드리고. 원래 타카가 중요한 거야. 맞아. 어, 맞아. 개그보다 그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케이크 먹자. 그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케이크 먹어도 돼요. 원진이가 맨날 이상한 개그를 나고 맞았잖아요. 아, 근데 지금 러비티가 지금 러비티가 러비티가 지금 너무 거리 두는 거 아니냐고. 아, 가까워. 아니, 이게 소통도 하면서. 아, 소통도 하면서. 네. 맞아요. 이게 소통 방송이에요. 소통합시다. 멋있어요. 케이크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데요? 아, 인정. 그걸 인정. 야, 근데 우리 컴백해야 돼서.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군요. 네. 네. 소통 뭐 할까요, 여러분? 나이 철이냐? 케이크 먹을 사람 한 입 줄게요. 비트닐 700일 축하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워버나 다이스키. 아니,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러비티가.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여섯 명 사는 집에서 뭐 말해도 되나? 뭐 했어?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아니, 그 우리 게임하다가 그 갑자기 화이트데이인 거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알게 되네. 발렌타인데이 거? 어, 발렌타인데이 거.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이제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 안 나? 남자가 여자 주는 건지 여자가 남자 주는 건지 갑자기 긴급 토론이 열려가지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맞아,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 주고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 주는 거 맞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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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SNS에 그거 올라갔잖아. 근데 그 멘트 보고 오늘 기절할 뻔했어. 왜? 아, 크크 미치겠다. 사탕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 몰라? 아, 오늘 우리 인스타 오늘 우리 올라간 거 멘트 그거 보고 나왔어. 인별 올라간 거? 그러니까 추정 멘트 너무 좋아. 우리 인별에 그 사탕 올리폴리 들고 올리팝? 맞아, 올리폴리 올리팝 랄리폴리 그거 들고 찍은 거예요, 멘트. 아, 근데 케이크 너무 맛있네. 아, 우리가 사탕인 거였어? 아니, 그때 우리 그 사탕 들고 셀카 찍었잖아. 그 사진이 오늘 올라갔어. 그래서 그 사탕이 우리였어? 아니, 오늘 우리 사탕 들고 사탕 들고 사탕 찍은 거야. 아, 그러니까 사탕이 그렇게 좋았어요 했다고. 아니, 내가 사탕인 거야? 아니, 우리가 사탕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 맞아. 그래서 그 사탕이 들린 사진을 이제 셀카를 들고 찍어가지고 그 셀카를 올리면서 아, 미치겠다. 그 뭐지? 사탕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사탕을 들고 있는 사진을 러비한테 준 거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우리가 사탕이 아니었던 거네? 아니야, 우리가 사탕이야. 우리가 사탕이었어. 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혹시? 넌 사탕이야, 형진아. 난 초콜릿이야. 너 땅이야. 케이크 너무 맛있다. 맞아. 아니, 근데 여기 케이크 맛있다. 초콜릿 복근이 있긴 한데. 원진이 형 드실래요? 아, 나도 짓하고. 그러니까. 원진이 형 드실래요? 나도 드실래요? 라는 단어부터 했죠. 야, 700일 됐는데 아직도 그래? 아니야, 얘 이런다니까. 얘 요새 비하인드 캠 앞에서 맞았다. 비하인드 캠. 나 사라지면 아유 못해요. 야, 우리 선배님 이미지도 찍고 아, 선배님 웃어. 장난이에요, 장난. 안 그래요? 장난이에요. 날개가 좀 덜 익었는데? 와, 이거 형준이 형 일어나서 웃을 때 그냥 막 지진 나는데? 카메라가 흔들려서 난리 났다. 썰에 책상이 조금 안 좋나 봐. 오, 이거 책상 탓을 하는 거예요? 스타쉽 책상을 안 좋은 거 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늘 러비티 금딸기야. 와, 러비티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녁 먹었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가 넘고 꽤 늦었어. 맞아요. 늦게 오늘 러비티가 있었을 수 있잖아. 늦어가지고 아, 여기야.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케이크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묻혀. 어? 다들 깻잎톨은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야, 그거 아실 거야, 얘기하는 거야? 야, 요즘이야. 아니, 너희들이 물어봤다고, 너희들이. 아, 러비티가 물어봤다고. 어. 아, 그럼 괜찮지. 아, 그럼 괜찮지. 그럼 미리 말해. 아니, 그치. 아니, 그치. 똑같이. 끝낼 때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 아, 뭐 깻잎? 뭐 지금 토론을 하자, 그거야? 아, 됐어요. 맞아, 됐어. 아니, 우리 다 한 번씩 했잖아. 맞아. 다 각자 그 부위. 아, 근데 나 게임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해. 꿀 어떤 쪽으로 이해? 아니, 형 됐다니까. 아, 이게 끊으시는 거예요? 미쳤어. 발언권 좀 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깻잎을 같이 밥을 먹어. 같이 밥을 못 먹는데 앞에서 막 안 떼진다고 안 떼져서 떼주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지. 막 가서 앞자리 막 지휘를 하고 있어 깻잎을. 그러면 한국인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불러줄만 하지 않아요? 뭐하는 머리야? 아 정신 사나워. 깻잎 머리 뭐야? 깻잎 머리 나왔네. 야 공연 좀 별로네. 아 근데 카메라에 진짜 예쁘게 나온다. 네. 와 근데 카메라에 좀 이쁘게 나오네. 아니 땜빵이 있어. 아 근데 깻잎에 구멍이 나 있었잖아.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아 크크 미치겠다. 깻잎이 그렇게 좋아요. 야, 우리 이렇게 시끄러운 거 너무 좋다. 오랜만이라. 아니. 아 뭐 깻잎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애벌레가 파먹은 자국이지. 아 맞네. 자연치료적인 유기농 깻잎. 농약을 안 뿌렸다는 증거. 유기농 깻잎 바로. 왜 조용해져? 성준이 K 왜 안 혼나는데요? 어 배불러요. 오. 내가 먹어줄게. 그럴 수 있지. 나대지만 그래. 또 금딸기 안 먹어본 사람. 어 나. 아 배부르다. 아 금은 뭐 참지. 야 금은 먹어야지. 그래, 금은 금 사먹어. 야 맛있네. 금쪽이들. 걔형 먹어. 런이 형 목 가리네요. 런이 형 너무 야하네. 형 왜 이렇게. 아 런이 형. 형 왜? 그러고 있어요. 아 난 좋은데. 와. 뭐요? 아, 나 우빈 형이 다른 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요? 아니에요. 아, 한번 말해.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 좋아하는 거 레인 나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요? 네. 뭐야 그 방금? 맨날 제가 레인 나이잖아. 엘런이 형은요? 네, 저는 진짜 다 너무 좋은데 네. 다 너무 좋아. 못 고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못 고르게 되면서 저는 그거 잘해가지고 녹음 뭐야? 잘해가지고 녹음 잘해가지고 네. 파오요? 샹들리 샹들리 아 파오 파오 아웃트로 아웃트로 파오 아웃트로도 있고 바 아 까먹었어 파오 샹들리 힙합 노래 아 샹들리였구나 샹들리예요 매직 우리 안 돌기만 스포를 얘기하고 있어 이게 작게 얘기해 뜨거웠던 거 맞아요 뜨거운 거 아 그거 진짜 잘해 태양이 저는 아드레날린이요? 오케이 그렇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좋지 근데 뭐 일단 아드레날린이 토종으로 좋죠 아드레날린이 진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저도 샵 파워 아니에요? 어 근데 나 근데 개인적으로 난 파워 나도 파워 파워 좋긴 해 난 파워가 정말 그 콘서트에서 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지 그런 거 콘서트에서 파워해요? 모르겠네요? 어? 저희 콘서트예요? 어? 오 그거는 안 그거는 이미 아셔 그건 아시는 거야 아시는 거야? 콘서트 아시는 거야? 우리 나이스키 예배는 해야 되니까 예배도 하셨어요 아 예배도 하셨어 우리 나이스키 아시는 분 나이스키 저는 혹시나 모를 이제 스포일러를 혹시나 있을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스포이드? 네 민희는요? 저 힘들어요 진짜 민희는요? 아 고마워요 저는 좋아 아, 10절까지 못 가게 손으로 잡고 아니 아니 여기서 옆에서 자꾸 저 아, 그거 한 네 형님 나이스키 나이스키 저요 저는 바핀 좋다 아 진짜 아, 오케이 그러면은 러비티 여러분들께 파핀 한번 보여주세요 파핀 보여줘 아니요 파 근데 넘어갔어 바핀 뜻 아 맞아 이거예요 뭐야? 혹시 이거잖아요 혹시 모르실까 봐 헤드뱅이 끄덕이 끄덕이 빠빙이라고요 이렇게 약간 리듬 타고 이렇게 하자 그렇네 괜찮네 진짜 웃기겠다 격하게 하는 좀 추워하네 아 콘서트에 드레스 코드를 좀 할래요 아 입고 오실 거? 우리가 입을 거? 아 근데 어! 우리 의상 입으실 거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콘서트 컨셉이 뭐야? 우주 우주? 우주 우주복을 센철 약간 우주복을 입고 있어 아니지 살짝 노란색 아니 그렇잖아 별들 별들 우주를 아 별 별들이 우리한테 보일 수 있잖아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흰색 옷이 딱 빛깔끗하다 근데 너무 병아리빵 같지 않을까? 흰색 옷 그러면은 검은색이 노란색이 되는데 일단 되게 아니 염색을 다 그 미니 머리처럼 금돌로 아니면 진짜 형광색을 하고 반짝반짝이게 그냥 흰색 우리가 안 보이면 어떡해 어? 우리가 안 보이면 어떡해 아니 뭐 형광색 옷에 반사돼가지고 눈이 뭐 우리가 진짜 안 보여 우리가 이제 너무 반사 세게 돼가지고 우리가 무대에서 이렇게 러비티 보다가 실명되면 어떡해 아니 초록색 어때? 초록색 아 크로마키처럼 아니 크로마키 해가지고 뭐 취소하고 낙서할 수 있게 하고 싶어 아니 그냥 아예 우주처럼 검은색 아 예쁜데 얼굴이랑 눈이 반짝반짝거리니까 그 들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유가 나쁘지 않네. 아니 살짝 드레스 코드니까 색깔에 정해주기보다 컨셉을 정해줍시다. 느낌. 컨셉을. 아 막 이런 복고 뭐 이런 뭐 유치원생 느낌 뭐 어린이. 미래지향 미래지향. 그럼 우주니까 다 미래지향. 미래지향. 아니면 살짝 처음 오는 거잖아요 저희. 테크웨어 어때요? 이게 뭐야? 너무 좋아. 나이스니. 나이스니. 처음 오시는 거니까. 쉽지 않네. 처음 오시는 거니까 약간 그 새 학기 처음 학교로 가는 그런 설렘을 교복 설렘을 아니 아니야 원래 학교 입학할 때 교복 맨 처음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설렘을 상징하는 그 처음에 어울리는 컨셉 같아 단정한 그러면 어머니께서 입혀주셔야 돼 단정하게 어머니 어머니께서 입혀 어머님한테 염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정하게 엄마 옷 입혀줘 엄마 옷 입혀줘 하면은 그거 입고 나오기 좀 가능한 걸로 땀표 맞아 그래, 그래, 단정하게 지하철 타야 된다고 수위 조절 아, 지하철 단정하게 뭔가 봄 같이 입었으면 좋겠어 맞아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따뜻하게 근데 무대 이제 저희 하면은 또 열기 안에 열기 때문에 더울 수 있어 아 재킷 겉옷을 입을 수 있게 재킷 같은 거를 재킷 아웃 재킷 아웃 재킷 아웃 야 재킷 같은 거를 이렇게 청자켓 같은 거 처음 왔대 처음 청자켓 너무 좋다 청 괜찮지? 나 근데 청 너무 좋아 색을 그냥 홍자켓은 요건 그냥 색을 정해줘 이러지 청
청자 캐스로 갑시다. 아니요, 남색. 남색? 아 근데 우리 옷이나 좀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 옷 전혀 관련이 우리 옷을 맞아. 우리 옷 아직 모르는데. 우리 옷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바뀌니까 차기 여러 개잖아. 우리 거에 맞추기가 힘들지 않아? 차기 여러 개라는 거 말한 거 어떻게? 아니 콘서트 한 한참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속도해? 어 그리고 콘서트 굿즈도 있어. 이 아스가. 굿즈 이제 앵콜 때 입을 티셔츠.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 형 아직 안 나왔어. 앵콜 때 굿즈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폰서 때 정해진 거 하나도 없었어. 일단 막 뱉고 근데 이번에 외국에서 러브티 오실 수 있을까? 어 근데 형. 있어. 그치. 어 메시지 막 봤는데 이번에. 이번 경상 면제라도. 콘서트 때문에 이번 주에 여행 못 쓴다고 21일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형이 미국에서 가요. 와 생일이었다. 아 21일부터는 그러면은 해외를 나와서 격리 안 하는 거야? 몰라. 아니 들어오면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분들이 한국어 들어오시는 경우에 아 좋다. 근데 메시지 접종 완료가 돼야. 맞아 안 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7일 축하한다죠. 아니에요. 드레스 코드를 쓰고 가야. 그래서 색깔 단정하게 청 청으로 할까요? 청 그냥 청바지. 둘째 날 티셔츠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둘째 날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나처럼 매일 똑같은 옷을 입기 좀 그러신 분들이. 그러면 첫째 날은 진청으로 가고 둘째 날은 여청으로 갑시다. 아니면 첫째 날은 청, 둘째 날은 대. 청기백기. 어허. 아니 둘째는 그냥 면 어때요? 면.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 조식은 그냥 둘 다 청으로 그냥 가고 후청이든 중청이든 여청이든 많으니까. 아 그리고 어차피는 러비티는 이미 입고 싶은 옷을 정해놓으셨을 거야. 맞아. 한 달 뒤 골 벌써.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번에 전화와가지고 내가 사진 하나 엄마가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옷을 정해놔. 이거 어떤지 받아래. 네. 그래서 근데 핑크색 그 뭐지? 트위드 자켓인가? 와 트위드 너무 예뻐. 핑크색 트위드 자켓. 그래서 엄마 이거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좀 되게 그런 옷들 많이 입어가지고 엄마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이랬다. 우리 아들 콘서트 가는데 옷 사야지 이래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그런 분들이 아마 또 계실 거란 말이야. 맞아. 귀여워. 우리 누나랑 엄마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 달 전부터 선언하셨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가요? 그거 커밍아웃 해도 돼? 어 이렇게 밝혀도 돼? 저거나 몰라? 나이가 9,885명이 못 계셔. 한 명이 우리 엄마일 수도 있어. 그러면 청으로 정리한 건가요? 청으로 좋다. 그러면 청 꼭 안 입어도 돼요? 맞아요.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그냥 아니, 그렇다. 정 이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청을 조금 우선시 맞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희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청은 뭐 청바지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맞아요. 청바지, 뭐 청자켓, 뭐 청멜빵, 청양 양철도, 청모자, 청포도도 있고, 네, 청량도 있고, 네, 좋아요. 엄마 안 말이나 청량 고추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청소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네. 청량 고추, 청진기도 있고, 네, 청모 다이스키, 청모 다이스키, 청모 다이스키, 청모 다이스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저희가 네. 그 원래는 옛날 앨범에 컴백할 때는 이 세 명씩 하는 그게 V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스포 V앱이었는데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 V앱이었는데 스포 조명팀을 꾸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오~ 지금 핀 뽑으면 돼요? 뭐야? 잠깐 잠들었는데. 아니. 아니. 너무 부들부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레이저 한 네 개. 아 진짜. 어 근데 우리 이미 뜬 사진은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내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내는 안 돼. 야 이거 우리 컴백하는 뭐 보여줘?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해. 알겠어. 근데 핀 뽑으면 돼? 뭐라고? 이거 목 막고 있던 핀 뽑으면 돼? 핀? 아 그 아 방지 스포 방지 핀 핀. 아 깜짝. 살짝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단정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네. 러비티에 뭐 궁금하신지 아무래도 스포를 러비티가 아무래도 타이틀 제일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계속 스포 V앱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스포를 받으시고 이제 주간화 때 이후로 아마 다른 스포가 없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너무 주간화 때도 많이 못했지. 우리 스포의 신 세림이야. 그동안 뭐 스포한 거 없어요? 스포한 거? 메시지로 이미 스포한 거 뭐로든 근데 이건 나중에 찾는 게 더 재밌지. 그치 나중에 찾는 게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 메시지로.
좋아하나 봐 인스트는 들어봤을 수도 있다. 아. 인스트가 뭔지 모르겠네. 인스트 여트 MR 반주. 아. 아니 근데 뭐 사이다 한 잔 마셨어? 아니 루비 말할 거 있대요. 네. 아드레날린 네. 제목만 들으면 이제 아예 감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저희 맨 처음에 맞아. 타이틀곡 아드레날린 된다 했을 때 아드레날린 어! 진짜 나 아드레날린 진짜 노래 제목이 아드레날린인데 그 타이틀곡을 한다고요? 아드레날린 이런 거 아니야? 했는데 아, 절대 걱정 안 하죠. 전혀 달라요. 불러보실까요? 이걸로? 아 근데 그 거기 그때 뭐였지? 그 주간 하나 때는 뭐 불렀어? 내 파트 딴딴딴 거의 거의 나왔어? 아니었어. 짜이 이거 이거 불렀어? 아 했어요? 이거 했어. 이것도 했어. 아 난 딱 태영이 그 딱 들어가는 거기 불렀는데. 내 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시작 기억하고 딱 시작. 아 근데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노래 끝나고 목이 형 변합니다 하면 여기 부분 그니까요 아 이 부분 샷! 에? 아니야 이 부분 아니야 이 부분 샷! 여기 부분 있지 않을까? 아 나는 커버를 했어 왜 거기 그러면 안 돼? 여기? 여기는 너무 슈퍼라 커요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오늘 성민이 형 한 번 다 오케이 아니 나 태형이 있으니까 내가 해줘? 네 기깔나게 아니 해도 돼? 어떻게 할 건데? Get your heart like a big brush over 오케이 괜찮다 이런 것만 들어서는 감 안 돼 이것만 들어서 근데 우리가 컴백하기 전에 막 많이 스포했잖아요 막 엄청 청량 밝다잖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밝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파워가 파워에서 그러니까 이게 랩트가 슬라이드 나온 나인 쪽이 아니라 슬라이드 나온 클라우드 나인과는 다른 결이죠. 다른 결의 청량. 클라우드 나인이 가로면 이거는 세로. 결이 달라. 아, 클라우드 나인이 초등학생 뭐 열기구가 중학생 그랬잖아요. 이거 대학생이 맞았다. 대학생의 사랑 이런 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뮤비는 고등학생 아니에요? 뮤비 고등학생. 네, 뮤비 여러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진짜 이뻐요. 진짜 멋있어요. 또 걱정 마. 반백이 넘친다. 근데 뮤비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또 스포 때 생각해보면 나눠가지고 곡별로도 조금씩 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그러면 한 곡씩 조금씩 스포 할까요? 저 샹들리에는 했어요. 아 했어요? 왜? 다들 안 봤죠? 어떤 왜 독단적으로? 말 없이 스포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볼래? 아니 저희 그 스튜디오 Z 한 거 있잖아요 스테이션 Z 흥진이 형이랑 저희 라디오 DJ 형 아 그때 했어요? 네 저희 안 봤죠 봤어요 봤죠 상준이 컴퓨터 나온다고 오? 그 이후에 거기까지 봤어요 샤샤샤 Keep Shining을 했어요 아 그거 했죠? 난 흥진이 형 그거 나랑 같이 있었죠?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 느끼한 거 있잖아요. 아, 브릿지에서. 브릿지에서. 아, 브릿지에서. 뭔데? 아니, 그건 맞아요. 브릿지에, 브릿지. 그런 파트를. 그냥 우빈이가 아니라면 우빈이가 언제 살짝 놀릴 때 하는 버전 참고해. 저 참아야죠. 어디 길래? 샹드.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거. 딱 그냥 그 들으면은 바로 아실만한. 진짜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똑같아요 토시안 안 틀리고 그냥 똑같지 않아? 그건 너무한데? 아 진짜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거 그러면 파우? 파우 좋아하나 봐? 파우는 아 근데 파우는 너무 보여드려야 되면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에이 이거 우리 연사에 그래가지고 우리 막 에이 막 이런 거 잘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도 에이 막 이런 거 해서 그러면 에이 하면은 요 피플 무섭다 아 이 정도는 맞아.
가사처럼 어떻게 불렀어? 어떻게? 녹음? 아니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음성 메시지 물캠프로 아 뭐야 뭐가 좋아 빰빰빰빰빰빰 야 그걸 눈으로 보고 알면 작곡을 하셔야 돼 좋아하나 봐 패스키 좋아하나가 뭐가 약간 킬링 파트 없나? 좋아하나가 킬링 파트 여보 그 마지막 마지막 후렴구 안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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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러. 불러. 안무가 있어. 있잖아. 안무가 있어. 거기 Take my shot. 얘는 여기 한 거 아니야? 정판에. 난 요 정도만 할래. 이거 할 줄은 몰랐다. 저희 좋아하나 봐이는 최초로 플로우 안무가 있어요. 최초 아니에요? 마이톤은 아니었고 마이톤 뭐 있어? 마이톤 플로우가 뭐 있어? 아 그게 플로우를 네. 치는 거야? 그쵸 뭐 안 치면 다 플로우가 지금 바닥에서 하잖아. 좋아하나 아 좋아하나가 자체 안무가 있다는 거 말해도 되냐고요? 근데 이미 써 이미 말했어요. 맞아요. 주관한 때 말. 주관한 때. 제가 주관한 때 말했는데. 좋아하다가. 아 그런데. 그래. 몰라 이제 말할 거는 놀라서 그래. 그랬어. 그래. 그건 몰랐나. 안무가 다 있어야죠 콘서트 해야 돼. 맞아요. 맞지. 맞아요. 안무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 또. 너무 현실적이다 진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 뭐가 무슨 안무인지 모르겠어요. 20개 넘어요? 아 20개가 넘어요. 아직도 배울 게 남아있으니까. 네. 또 다른 거 있나? 다른 곡? 아. 뭐, Flip the Frame. 마핀! 미안해요. 아니야 마핀 세 번째잖아. 아 마핀 세 번째. 그대로 할 저희가 마핀의 엄청난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마핀은 역사가 길어. 그거 알고 있나? 아 진짜요? 저번 때 녹음했던 거라서 알고 있어? 너가 얘기했구나. 어? 내가 얘기했어. 아 그래요? 가스페달이랑 그래서 막 알려달라고 막 그러시죠. 맞아요. 바삐는 저희 정규 1집에 원래 들어가요. 이것도 정규 1집이에요. 맞아. 정규 1집 파트 1 1집, 파트 1에 때 녹음했던 건데 정확하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거기에는 살짝 우리 랩핑이 많지 않나? 맞아. 거기 태형이 랩 잘해봤어. 거기 제가 도입부예요. 오 야 보여줘 한번 도입! 오! 아 사실 이 앨범에 내가 들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도입! 우!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야? 포스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맞아. 나 안 하려고 했는데 할까? 해요! 앨런 다인스키. 아 나중에 완전 그걸로 공개하고 싶어요? 형은 어때요? 뭔가 하고 싶어요? 뭐 이게 신나 신나지. 그래 좋아. 그 뿌려뿌 신나요. 난 뒤에 거기 불러줘. 어디요? 그 브릿지 거기 고음? 고음 어 거기? 고음? 여기? 아 이거? 그거 뭐 댄스를 불러달라는 거야? 아니 아 거기 말고 뒤에 애드립만 살짝 네 왜 간질만 당해 그러는 거야? 할게요. 네. 간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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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파트가 있어. 진짜 멋있어요. 두두두둥. 진짜 멋있어요. 자, 4번. 샹들리. 샹들리 했구나. 플립 더 프레임. 플립 더 프레임 다섯 번. 플립 더 프레임은 진짜 바뀌는 노래예요. 아, 노래 멋있네. 노래가 정신. 아 맞아. 바뀌어. 약간 이 반전이 있어. 나는 훅이 진짜 좋아. 반전이 있어. 아. 미니 파트. 난 벌써 좋고 벌써 2절 2절 랩도 좋고 맞아 플리트 플레임 이거 인트로가 벌써 인트로가 약간 뭐 놀이공원이나 무슨 오락실 그림 같은 거 근데 갑자기 맞아요 뭐지 그리고 이게 플리트 플레임은 뭔가 엄청 많은 매력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약간 진짜 노래를 그냥 들어서 안 되고 뭔가 집중해서 그 안에 사운드 하나하나 들어와서 재밌는 재밌어. 맛있는 노래 약간 청량도 있고 섹시도 있고 약간 센 힙합 스웩도 있어 있는 노래 살짝 맛있는 노래야 멋있는 노래긴 해 네. 저는 원진이 거기서 맛있다니까 뭐야? 스웩 어? 그 1절? 1절 맨 처음에 원진이 나온다
듣고 싶어. 어 그거 대박이야. 너야? 내가 벌스 때. 그러니까 벌스 팀. 아 그러니까 아니. 아 형 이게 뭐지? 아니 본인도 몰라요 지금. 아니 저 15분 전에 지금 듣고 왔는데. 근데 뭐 말하는 거야? 아하. 아. 아 그거 내가 녹음했나? 아, 어, 야 그 모모니 목소리야. 아 내가 녹음했구나. 근데 그 형이 파트 중간에서. 아니 아니야 너 파트라니까. 어? 네? 어허? 아니야 얘야. 어 아니야 그거 대형이야. 아니야 얘야. 불러봐. 나야. 이거 언제 불러간다고. 불러봐 나도 궁금하니까. 원진이랑 녹음하고. 그럼 나 원진이랑 녹음해. 오! 다 불러. 아니 그 중간에 있었어. 아하. 어 그거 그거 대형이야. 너야? 왜냐면 처음 나가. 나 보고 진짜 처음 알았어. 야 나 지금까지 나 왜냐면 프레임 한 300번을 들은 거 같은데 지금 계속 원진이라고 생각하고서 내 그거 너라니 말이야. 이게 왜냐면 너무 잘 불러서? 뭐. 아니 너무 원진이 목소리였어. 아 왜냐면은 그게 내가 녹음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원진이 형이었어. 맞아. 녹음을 다 끝내고 이제 어 쟤 끝났죠? 어, 회사 가가지고 연습하러 가고 있는데 다시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 그 원진이 파트 중간에 아하? 그러니까 그거 하러 하고 와주게. 아 그래요? 어, 내가 다시 전화가지고 그거 하고 맞아. 그 내 옆에서 말했어. 원진이 형 부스 안에 옆으로 가서 아하? 원진이 태형이 목소리가 있는데 원진이 이제 무시를 같이 듣다가 갑자기 아하?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게 같이 들어. 심지어 나는 아, 정말 말은 사실로 몰랐거든. 근데 갑자기 녹음하고 있는 태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너 들어와가지고. 작가님이 막혔을 때 안 누른 거 있구나. 안 누른 거 통화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셔. 뭐 하나 파트 불러놨는데 갑자기 뭐 모니터링도 안 해주고 뭐 피드백도 없으셔. 그래서 뭘 동물. 밖에 무슨 상황이? 뭐 갑자기 태민이 돌아와서 아하 이러고 나왔다. 맞아요. 강호수님이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와, 네. 와 이미 도착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계셔?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니까 스포 할 땅이로 지지 말고 하고 다음 그러면 다음 전 좋아하나 레인나잇 어, 수환을 했구나. 전 조나바 너무 많이 했어. 레인나잇 좋아하는 거 맞나? 아는 레인나잇 우린 함께기야. 맞아 맞아. 간만에 뭉칠까? 어? 좋아.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파티하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어쨌든 밤에 이렇게 모여서 약간 놀 때 있잖아요. 파자마 파티라든지 뭐 야식 파티라든지 아, 그런 거 할 때 그런 무드에 딱 어울리는 거 맞아. 밤에 약간 수련회나 수영장 이런 수련회 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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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야외 야영 캠핑 뭐 다 그냥 캠파이어 진짜 이거는 메이드님 최고예요. 아 진짜 메이드님 최고. 핸드폰 라이트 위에다가 이제 하늘거리 같은 그런 보리차 같은 거 올려놓고 땀에 내려가면서 너무 그냥 먹어버리는 느낌. 아련한 곡이었어. 조금만 잘 먹어버려. 자 아우트로 들으면 진짜 우주에 있는 것 같아. 아 맞아 아우트로. 아우트로도 저랑 세린이 작사해가지고. 그 말도 돼? 완전. 오 저거 말 안 돼. 아 진짜? 철근스 안 남았어? 진짜 멋있게 썼어요. 멜론이 형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멋있게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진짜? 이랬을 때 왜냐면 우리 인트로는 이제 목소리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아우트로 때 이제 노래랑 랩이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에 제일 가사 좋은데 한번 불러드려요. 그거예요? 아니 형 가사가 좋은데 왜 형이 안 불러? 내 가사요? 어? 제 가사 제일 좋은데 제일 가사 좋은데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빈이 파트. 우빈이 형 뭔데? 그 프리코러스 오늘은 내고 오! 나도 좋아.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요. 불러 하나씩 한 소절만 부를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의
오케이. 아, 가사를 읽는 거 정말 몰라. 우리의 젊음은 짧고 이 밤은 길어. 까지만 하겠어. 오케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젊음은 짧고 이 밤은 길대요. 맞아요. 그럼 우리 젊을 때 계속 밤인가요? 또랑 난 또랑 난 또랑 난 예. 정모 대식이 나 진짜 웃기네. 오늘 엔딩 소문은 이걸로 합시다. 네. 또랑 난 또랑 난 또랑 난. 네, 우리 이제 맞죠? 우리 이제 가야 되니까 딱 계속 캡처 타임 해달라고. 아 캡처 타임 좋아요. 캡처 타임 딱 하고 그럼 뭐 이거 좀 치울까? 책상 치울까요? 책상을 치울까요? 책상을? 아 책상을 치우는 게 너무 대공사예요? 아니야 그냥 들고 아니, 들고 나가면 돼. 아, 들고 나가면 되니까. 자. 그렇지. 자 캡처 타임. 뭐야? 캡처 처리 모이세요. 보이세요? 개차 타임. 어떤 포즈를 해드릴까요? 선배 놀라 앞에. 하트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하트. 화이트데이니까 하이야 하트합시다. 뭐 어쩌라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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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Love it, I love you so much. 하나 더. 체인지. 많이 축하해요 여러분께도. 고마워요 사랑해 빨리 만나요.